지난해 멧돼지가 워낙 강북 마을 텃밭에 많이 왔었어가지고 이렇게 멧돼지 촬영과 시골에 가면 전설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 멧돼지가 나왔던 시절이 있었단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설과 우리 강북 마을 텃밭의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. 별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작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을 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여기가 소중한 것 같아요.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네. 이거는 녹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쌀이고요. 저고 이게 알끈차리라고 해가지고 알이 많이 달렸다는데 여기서는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달렸지만 감사드리지만 대장인 선생님